아, 지금 1번과 3번, 이두 수들이 기가 막힌 콤비로 사는가 했지만, 이 수들은 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은 고급 사활 한 문제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이 문제를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정답을 딱 풀어보고, 아, 정말 수순이 기가 막힌 문제이다. 수순과 이 자충을 이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기가 막힌 문제이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1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흙을 살리려면 정말 기가 막힌 수순을 통해서 자충으로 유도해야만이 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어디일까요?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의 이 4점, 백세모 4점들이 흙의 요소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서 뭔가 다 급소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자면 이세 점을 지금 잡고 싶어요. 네,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한 점도 잡으면 신나게 잡을 수 있지만 백이 덫쳐갔을 때살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한 점을 잡아볼까요? 네, 이한 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덫쳐갔을 때 단수를 치고 뻗어 간다면 이곳이 옥집이 되면서 살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한수 있는데요. 바로 궁도를 넓혀 가는 수이죠. 이곳을 딱 빠져서 지금 때리는 것은 막아가지고 흙이 살 수가 있고요. 백도 이곳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흙이 응수가 없어요. 이 2번이 흙의 급소에 정확하게 지금 찔러 들어가 있는 장면으로 3점 쪽을 따낸다면 치중, 2점 쪽을 따낸다면 먹여쳐서 이 역시 살 수가 없는 궁도이죠. 그리고 언뜻 보면 그럼 여기를 돌려치는 것은 어떨까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3번은 어떤 뜻이냐면요. 백이 여기를 나간다면 이거는 흙이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수냐면 지금 3점을 그냥 따내고 2점을 따내는 것은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 흙이 가만히 이곳을 이어갑니다. 백 입장에서 뭐 안쪽은 들 수가 없으니까. 백은 뒷공배를 메워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묘한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통이라면 3점을 따내고 2점을 따내서 양쪽에 지금 딱 급소를 맞으면서 잡혔는데 흙은 이 장면에서 단수를 이곳으로 칩니다. 네, 이 7번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좋은 자충으로 착수금지의 묘수이죠. 단수를 친다면 따냈을 때 지금은 맛보기로 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먹어친다면 한 집. 치중을 온다면 아래쪽에서 살 수가 있죠. 네, 이제 흙은 이러한 수익기를 하고 단수를 쳤던 것인데, 하지만 백이 이곳을 때려 간다면 여기서 응수가 없어요. 흙이 위쪽을 단수 쳤을 때 이익지를 않습니다. 네, 이어만 준다면 때려서 이거는 살 수가 있는데, 백은 이 장면에서 가만히 뻗죠. 네, 뻗어서 2패가 되는데, 패는 실패가 됩니다. 아, 지금 1번과 3번, 이두 수들이 기가 막힌 콤비로 사는가 했지만, 이 수들은 실패였네요. 자, 흙은 방금 같은 그 수익기를 생각하시면서 처수를 이곳에 두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곳을 단수를 치는 수이죠. 일단 이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예요. 왜냐면, 때린다면 위쪽을 막아서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온다면 단수치고 때려가면서 이거는 뭐 엄청 크게 살았죠. 그렇다면 뻗어 가야 되는데 뭐이 패도 있고요. 이곳을 막고 나서 빠져간다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1번이 첫 수이고요. 그 다음에 백도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흙은 또한 번의 기가 막힌 수순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한 점의 단수가 있더라도 때리면 안 돼요. 네. 1번이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흙이 안 되죠. 흙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가만히 빠지는 수, 이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입니다. 지금도 때리면 막아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뻗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아까 이세 점을 따내는 것은
양쪽의 급소를 막고 안 됐지만 흑은 이 장면에서 이 세점 쪽을 이어가는 수가 기가 막힌 수였죠. 백도무 안쪽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네, 안쪽에서는 뭐 들어가면 다안 되죠. 뒷공배를 메워 가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여기를 때렸다가는 문제를 다 맞추시고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서의 단수, 이 착수 금지의 묘수로 흑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아, 정말 보면 볼수록 이 수순이 예술적인 느낌이 있네요. 이게 참 좋은 문제입니다. 먹어친다면 한 집. 이곳을 들어와도 이어서 살 수가 있는 문제였죠. 네,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보자면, 이게 참 실전에서 나온다면 참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하는 문제인데,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일단은 기가 막히게 좋았고요. 때린다면 막아서 살아가니까 백도 위쪽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다른 수는 다안 됐고요. 여길 빠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로 백을 착수 금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죠. 백도 때린다면 쉽게 사니까 들어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때 이 세점을 잡고 싶은 것을 꾹 참으셔야 합니다. 꾹 참고 딱 이은 다음에 뒷공배를 메우면 그때 이곳의 단수. 아, 저는 이 7번의 수가 참 매력적인 수인 것 같아요. 이게 사활 문제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여기도 백을 잡는 수고 이 수도 지금 백을 잡는 수인데 이 7번을 둬야만이 착수금지를 만들어서 흑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참 묘하죠. 때리고 먹여칠 때한 집. 네, 요렇게까지 이 11번까지 수익기를 다 하시고 풀어내셔야만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고급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사활 문제를 풀어보실 때 틀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정말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먼저 풀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 풀이 과정을 보시면서 자신의 수익기와 이 풀이 과정의 수익기를 비교하시면서 풀어가신다면은 기력 향상에 정말 100점이에요. 그것만큼 기력 향상에 좋은 것이 없고요. 네, 이게 정답 풀이 과정만 보는 것과 먼저 풀어보시고 비교해서 고정관념을 한 문제씩 깨 가신다면 훗날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사활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